집에 뭐 있으면은 호박도 넣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 대파 같은 거. 대파 넣으셔도 네, 되고요. 그럼요. 예. 있는 걸로 마음껏 응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 김선영 선생님 여기는 편안함. 아주 편하고 네. 쿨해요. 네. 자, 이렇게 볶아서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요거 네. 날치알은요. 이따가 이제 밥에다도 좀 밥에다 넣고요. 넣었고요. 여기다 참치 넣은 거를 참치를. 예. 아, 여기도 볶아요? 예. 아니요. 볶는 것보다도 약간 이제 섞어 준다는 느낌 아, 정도로 섞어준다는 예. 네. 느낌으로. 아, 여기다가 밥이 뭐, 자, 엄청 이제 맛있겠는데. 네. 밥하고 네. 날치알을 다 자, 이제 넣어주세요. 갈까요? 네. 네. 자, 자, 양념이 된 네, 밥하고요. 밥하고요. 그다음에 또 날치알 네, 이제 요걸로 예, 들어갑니다.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다 넣어주세요. 아, 괜찮아요. 예. 네. 요즘 저 빅뱅 노래 중에요. 네. 판타스틱 베이비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주 들어보셨어요? 네, 아세요? 신나던데. 네, 요새 정말. 많이 예. 네, 판타스틱 네. 참치. 예. 네. 아, 맛있겠네요. 네. 윤용규 씨 음악 되게 좋아하시고 노래 되게 잘하신다고 아, 들었는데. 뭐 거의 완벽남이죠. 글쎄, 락 공연장도 네. 오픈하셨다는데 잘 되시나요? 네, 뭐, 잘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네. 요리만 더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요리도요, 네. 너무 이렇게 욕심을 한꺼번에 내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한해한해 하게다 보면은 잘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아, 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우리가 잠깐 얘기 끊을게요. 나누는 새, 네. 다 다 됐네요. 됐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덜어보도록 할게요. 자, 덜어내고요. 네. 오, 이렇게 그냥 먹어도 참 맛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주먹밥으로 해먹는 맛이 있죠. 네. 그렇죠. 또 나들이 갈때 네. 주먹밥 이렇게 그냥 먹는 재미도 또 네. 있으니까 돗자리 펴놓고 자, 그래서 요거를 동글동글하게 주먹밥 형태로 자, 한번 한번 만들어 만들어 볼게요. 예. 보겠습니다. 네. 자, 끼시고요. 네. 사이즈를 크기를 한 뭐,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요 정도로 하셔도 이 되고요. 사이즈. 예, 만약에 좀더 크게 하고 크게 싶다. 하고 싶다.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네. 먹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먹는 사람이 네. 좀 입이 크거나, 입이 크거나. 저처럼 입이 크거나, 입이 조그만 사람은 네. 조그맣게 조그만 만들어서 드셔도 조그맣게 되죠. 한 사람 크기 네, 그렇죠. 한입 크기로. 네. 자. 네, 자, 해서, 예, 네, 동글동글. 자, 그냥 먹으면 저기 볶음밥인데, 예, 네, 볶음밥인데 요거를 이제, 일단은 주먹밥이 되고요. 그쵸, 예. 네. 날치알도 들어갔고, 참치도 들어갔고요. 저는 고추냉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왜 볶음밥이나 이렇게 기름에 볶은 거는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따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아, 고추냉이를 넣는군요. 네, 예. 네. 자, 주문. 자,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요 나머지 요거 밥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고기말이 네.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요걸 응용해서 네. 또 소고기 주먹밥 네. 만드는 거죠? 자, 요거 그럼 한번 담아 자, 볼까요? 그럼 예쁘게 한번 그릇에 좀 네. 담아내 보겠습니다. 날치알 네. 주먹밥은요, 벌써 여러분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네. 네. 자. 네. 자, 여기다가 예. 네. 자, 예. 네. 어떻게 담아야 또 이쁜가도 한번 네, 봐야 그냥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그냥도 놓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또 정형화된 모습은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예,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다가 저기 만들어 놓은 것도 몇개좀 놔볼까요? 자, 예, 저희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예, 게 있어요, 자, 그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꼬지에다가 이렇게 좀, 아, 씻고 나서. 네, 이렇게 네. 해서 아니요 그냥 뜨뜻할 때도 따뜻할 괜찮아요. 예, 때도.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뭐 이렇게. 소녀 두 명이서 와, 소풍 가는데 토끼도 네네. 한명좀 쫓아가는 와, 네네, 그렇네요. 네, 잘해서 자, 일단 네. 날치알 주먹밥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요거 잠깐 넣고요. 이제 네. 소고기 주먹밥 네, 요것도 만들어 이제 저희가 원래 만들어 놓은 밥을 응용하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뭐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그러지 절대로, 않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접시 하나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 고기에 양념을 좀 해야 돼서 네. 양념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고기를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만 볼 하나 주실래요? 예. 자, 여기에 이제 간장 들어가고요. 간장. 예. 그다음에 고기 들어가니까 마늘 약간 넣죠. 넣죠. 예. 그래서 마늘 약간 넣어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설탕. 설탕.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 참기름. 네, 그다음에 후추 넣어주시고, 후추. 이거 불고기 양념 간이죠? 불고기 양념 같네요. 이제 고기에서 누린내 날까봐 네. 술 종류, 술. 네, 자 약간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게 오늘의 양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왜 그냥 뿌려요? 네, 그냥 이렇게 약간 뿌려가지고 네. 네. 그냥 하나 하나씩 양념을 하시면은 네. 돼요. 한번 뿌려보실래요? 이게 제가 무슨 고기죠, 이게? 이거요, 지금 등심 부분이에요. 네, 네 자,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자, 수저로 이렇게 펴주시고, 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여기도. 네. 이렇게 좀 뿌려서 네. 넓게 좀 펴주고 네, 잘하셨어요. 예,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김발에다가 우리가 아 김발에다가요? 네, 김발에다가 요거 고기 밑간한 거를 네네네네. 이렇게 놔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놔보세요. 예. 롤 돈가스 만들던 네. 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저 그렇네요. 이렇게 탁. 네, 네. 자, 그래서 네. 요거를 밥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놔줄 건데요. 네. 밥이 고기 안에 들어오도록.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고기 피가 네. 굉장히 얇네요. 싸기 좋게. 또 두꺼우면 고기가 안 익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네. 해서 잘 익고 네. 잘 말아지게 얇을수록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말아보도록 할게요. 말아볼까요?